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피스트 한승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프 전공자로서 하프라는 악기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하프의 역사에서부터 악기의 특성 및 특징, 또 주로 사용하는 주법과 연주 원리, 그리고 실내악이나 오케스트라에서 하프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프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서양 악기로 여겨지는데요. 고대 수렵 시대에 사냥을 할때 쓰는 활의 줄을 튕긴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프 하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천사들이 안고 연주하는 모습,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신인 아폴론이 연주하는 악기, 또는 오르페우스의 신화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앞 기둥이 있는 아치형의 모습을 한 리라가 바로 하프의 전신입니다. 중세의 하프는 크기가 작고 현의 개수도 적어서 무릎 위에 악기를 올려놓고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이즈의 악기가 등장했고 현의 수도 많아지고 음정 조절법도 다양하게 생기면서 현대의 하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프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된 공명통과 여러 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악기에 속해요. 하프의 현에서 두껍고 긴 줄은 철로 이루어져 있기도 한데요. 그 외의 대부분의 줄은 나일론 소재나 동물의 창자를 이용해 만든 거트줄을 사용합니다. 줄이 길고 두꺼울수록 저음을 내고 줄이 짧고 가늘어질수록 고음을 내요. 현대에 와서 하프는 크게 페달이 있는 하프와 페달이 없는 하프로 나뉘는데요. 먼저 페달이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오케스트라에서 주로 쓰이는 콘서트 그랜드 페달 하프는 하프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악기로 47개의 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요한 음정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7개의 페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이 없는 하프는 켈틱 하프 또는 아일시 하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하프는 페달이 없기 때문에 줄 위에 있는 레버를 올리고 내리면서 반음 조절을 가능하게 만든 악기가 있는데 이것을 레버 하프라고 부릅니다. 이 악기는 아주 작은 크기에 12현부터 38현 정도까지 페달 하프에 비해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악기들이에요. 보통 직접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여서 휴대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취미로 접하기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해외에는 그랜드 페달 하프 전공과 켈틱 하프 전공이 따로 있을 정도로 반음 원리와 구조가 엄연히 다른 악기입니다. 자, 다시 페달 하프로 돌아와서 콘서트 그랜드 페달 하프를 기준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랜드 페달 하프는 아까 언급했듯이 현의 개수는 47현, 그리고 페달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달은 도레, 미파, 솔라, 시 각각의 음정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그랜드 피아노를 생각해 보시면 피아노 뚜껑을 열어서 봤을 때 해머가 현을 때리는 부분이 있죠. 그 모습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피아노의 검은 건반을 발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하프를 백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프 연주자가 연주하는 손 모양은 수면 위의 백조처럼 우아해 보이는데 그 수면 아래에서는 쉼 없이 물갈퀴를 하는 모습이 하피스트가 페달을 바꾸느라 바쁜 발을 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손 움직임과 함께 페달을 정확한 타이밍에 바꾸지 않으면 쇠와 줄이 부딪히면서 잡음이 나기도 하고요. 현이 울리고 있을 때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손톱으로 건드리게 될 때에도 쉽게 잡음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하프의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위해서는 연주자의 손과 발이 굉장히 까다롭게 멀티로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어려운 악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프는 앉아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악기를 감싸 안고 연주하는데요. 그랜드 페달 아프는 6옥타브 이상의 아주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으며 피아노처럼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다 있는 2단 악보를 보고 다채로운 화성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피아노처럼 양손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수직적인 현을 연주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고 양손 각각 네 손가락씩 총 여덟 손가락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줄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도 줄은 빨강색, 파 줄은 검정 혹은 짙은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더하여 하프는 연주 컨트롤만큼이나 튜닝이 아주 중요한데요. 나무 악기이다 보니까 온도나 습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페달을 바꿀 때마다 핀이 돌아가면서 줄의 텐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튜닝을 해줘야 돼요. 특히 연습 전이나 연주 전, 연주 중 쉬는 시간에도 하피스트들은 항상 무대에 먼저 가서 세심하게 튜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프의 대표적인 주법으로는 여러 화음을 동시에 또는 분산적으로 물결 흐르듯이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주법,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한 번에 연속적으로 낼 수 없는 음정 구조를 하프의 페달을 사용하여 세팅하고 손끝으로 현을 긁어 올리고 내리면서 하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글리산도 주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내며 음색 변화를 주는 하모닉스 주법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격정적이고 팔과 손에 많은 힘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자의 손 구조나 재량에 따라서 음색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악이나 오케스트라에서의 하프의 주요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프는 주로 피아노처럼 다채로운 화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양 현악기 중에 활을 사용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혹은 첼로처럼 주 선율만을 연주하기보다 전체적인 화성 진행이나 특수한 효과를 위한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합주에서 하프 단원은 한 명입니다. 다른 악기 파트들과 다르게 혼자서 음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히 고음을 연주할 때는 더 정확한 튜닝과 세밀한 손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하프 소리만 따로 들으려면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그 어우러지는 소리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존재이며 많은 기악 연주곡들 안에서 다른 악기들이 조용해질 때 하프 솔로 부분으로 등장하거나 아주 중요한 코드 진행 혹은 반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한 발레나 성악곡, 오페라 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하프로 인해 악곡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프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만큼 생각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악기인데요. 소리의 깊은 울림으로 인간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프라는 악기에 대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들이 널리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피스트로서 계속 다양한 행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